Thank you.
차 있어서 놀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좀 더 신나게 해보고 긴 인사 드리겠습니다. 떠오른 이 순간 떠오르
에센셜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렇게 객석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사람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밴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다시피 저희를 도와주시는 아주 든든하고 큰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기타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부산의 대밴드 보수동 쿨러 그래서 기타 연주를 맡고 계신 슬랭구 짧은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보스톤 플로의 구세단이라고 합니다. 저희
줄 알고. 아, 이렇게 가려고요. 아, 네. 성환님 아, 네. 마지막에 하려고. 아, 네. 안녕하세요. 해서회의에서 드럼 치는 최세호입니다. 저희 밴드 막내 아기 천사 멋지게 입었네요, 그죠? 저희 팀에서 어느덧 퍼커션을 몇 번이나 맡아주시고 저희 에센셜 앨범에서도 퍼커션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부산이 아니죠. 지구를 대표하는 밴드 세이수미 드러머 퍼커션 성한리 네, 반갑습니다. 세이슘에서 드럼 치고 해설에서 퍼커션 연주하는 임성환입니다. 네, 일단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 전 세계로 뻗어져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희 해설회의의 리더이자 기타를 치고 머리를 기르고 있는 한키위 머리 쉰다! 많이 길었죠? 어제 다운펌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다운펌을 해봤습니다. 이런 신세계가 다 있구나. 그리고 제가 가운데에서 먹은 건 처음인데 뭐 바쁘거든요 지금 여기도 봐야 되거든요 조금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한번 놀아볼까요?
감사합니다.
초초초초 스페셜 게스트 궁금하시죠? 아직 다음 곡 일단 들어갈까요?
소개합니다. 앵콜 요청을 절대 받지 않는 남자.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남자. 이 미친 세상에서 너만을 행복해라고 외치는 남자. 브로콜리 넘어져 윤! 위해서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오셨습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또 웃기죠? 저희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흔쾌히 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해보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걸 진짜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덩원님 브로콜리 넘어져 최고! 자 이제 덩원님 가셨나요? 진짜로? 아니면 무대에서 인사라도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아무래도 공연 중이시니까 그래서 아까 세호님이 하셨던 얘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방에 모여서 코로나 때 음악 만들고 그중에서 활동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희도 별로주가 매진이 되고 저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저희를 좋아하시게 된 이유도 어쨌거나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우리가 셋이 재밌게 하자 우리 셋이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다 좋아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셋이 재밌나게 하자라는 마음을 조금 담기도 했고요 에센셜 앨범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 항상 여러분들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누가 울고 계십니까? 여기 울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안 계셨더라면은 참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에센셜 앨범에도 그런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희 공연을 같이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서 완성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번에 부른 노래들은 꼭 여러분들이 같이 완성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치셔도 좋고 고함을 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거 없는데. 아 진짜 준비한 거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가작들이랑 함께 완성된 보슨쿨러와 해서웨이가 만나서 앨범이고 또 가작이라는 말을 또 유슬리스 남편 난수 대표님이 처음 쓰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은 세이스미 작업실에 걸려 있거든요. 부산에서 이렇게 가작을 형성해서 서울에 와서 또 이렇게 서울 가작들을 만들고 그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다정한 친구가 되는 거야!
같이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